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면서 금융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국제 분쟁 등의 이슈로 환율 급등이나 채권금리 하락 등의 변동을 예의주시하려는 모습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군사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러한 발표에 대해 한국에 항의하겠다고 언급해 한일 경제 분쟁이 커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의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군사 정보 보호 협정으로 영어 약자를 따 만들어졌습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 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으며 상호 주의에 따라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집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32개 국가 맺은 군사 비밀 정보보호 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체결한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데, 어제 일본과의 협정은 오는 24일이 만료 시점이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금융 외환시장에서는 채권금리와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금리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하락이 예상되나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것 같지만 주가 하락도 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무역 분쟁이 확전될 경우 여신 건전성과 지원 가능성 등에도 일부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도 기획재정위원회 제출 자료인 현안 보고에서 일본 수출 규제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융 외환시장 변동 가능성도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국제금융센터 자료에 따르면 독일이 2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1%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부진하고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확대 등 불안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유로존 경기 침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 약 28%를 차지하는 독일 성장세 부진은 유로존 전반의 경기 하강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월 유럽 중앙은행 금리 인하 가능성도 대두되는 가운데 영국 중앙은행이 동참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전 11시 현재 원달러 환율은 8월 초 이후 1200선을 넘어 1213원이며 코스피는 1949선, 코스닥은 610선을 보이고 있습니다.